멋진 캠핑카 뒤에 또 멋진 캠핑카. 어, 멋있다. 줄지어 들어와 마치 정해진 듯 반듯하게 주차 완료. 순식간에 커다란 캠핑카들이 들어와 대열을 이루었는데, 그 가운데 내리자마자 가장 바빠 보이는 한 사람. 그의 손짓 한 번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뚝딱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대박 주인장 김진각 씨를 만나봅니다. 어떤 걸 만드시는 거죠? 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캠핑카들 네네. 주로 만들고 있고요.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캠핑카인 거예요? 어, 그렇죠. 25인승부터 1톤까지 네.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대박 주인장의 캠핑카 내부는 어떨지 살펴볼까요?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조명 덕에 물씬 느껴지는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. 아늑해요. 넉넉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. 와, 참 이거는 그 관광버스 아닌가요? 규모가 45인승. 45인승? 겉에서 보면 그냥 버스인데 이건 역시 주인장의 캠핑카. 어떤 모습일지 슬쩍 들어가 보니 고급스러운 좌석들을 비롯하고 주방을 지나고 나면 상사 우와. 그 이상 없을 것 빼고 다 있는 널찍한 거실이 펼쳐집니다. 누워서 TV 볼 수 있지. 이 정도라면 저 여기서 지내고 싶은데요. 에어컨도 보인다. 그리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 수줍게 드러나는 비밀스러운 공간. 방이 있어. 여기서 바깥 풍경을 보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. 진짜 집 같아. 그동안 대박 주인장이 만들어온 다양한 캠핑카들. 소박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매력. 낮잠 홍순다면 딱 좋겠는데요. 캠핑카의 매력에 푹 빠져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. 덩달아 캠핑카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. 과연 캠핑카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? 주인장은 알고 있을 텐데 거래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. 6,155만 원. 캠핑카로 대박 수납을 준 주인장. 과연 월 매출은 얼마? 올해 1월부터 6월까지가 약 6억 원. 월 매출은 1억 원. 정말 대단합니다.